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파헤친다. 사기를 쫓는 자, 이정재. 남을 속이는 데 타고난 도둑, 사기를 치는 자, 이정재. 우리 이정재 배우가 달라졌어요. 영화 사과합니다. 대학에서 강의 중인 이 남자. 박웅재는 사이비다. 학교에선 인기남, 사이비 종교인에게는 눈엣가시. 그가 하는 일은요, 종교단체의 비리를 밝히는 건데요. 결국 잠입 성공. 세상에 소름, 이게 다 뭐죠? 이분들 귀신 잡으러 다니네. 누구십니까? 사기를 쫓는 자 이정재. 사슴동산과 살인사건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? 영화 도둑들입니다. 훔친 물건 직거래하던 그때 예고 없이 들이닥친 경찰. 영장 문제 오래됐지. 내가 금방 보여줄게. 교도소에 다녀온 펩시. 펩시와 또 한 번 손을 잡은 이정재. 펩시와 손잡고 다른 도둑을 속이나 했더니 딱 걸렸네. 사기를 치는 자 이정재. 계획대로 작전 성공할 수 있을까요? 도둑들 속 사기를 치는 자 이정재. 사바 속 사기를 쫓는 자 이정재. 우리 배우가 달라졌어요.